처음에 제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는 93년도에 슈퍼모델 대회 나갔는데 저는 등수안에 못 들고 그냥 특별상을 받았어요. 베스트 포즈상 같은.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네, 말괄량이 아가씨입니다. 홍진경 양, 오늘 베스트 포즈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 있는 포즈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주세요. 가장 자신 있는. 우리 집은 제가 베스트 포즈상 받았다고 해서 막 동네 떡까지 돌렸어요. 뭐 스타 탄생한 줄 알고.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그런 근데 정말 하루 이틀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년도 또 3회 슈퍼모델 대회가 시작이 되면 또 다른 베스트 또 포즈상이 나올 거 아니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신선한 뉴피플이죠. 나는 이제 지나간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뭔가 나를 알리고 빨리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라는 되게 조바심이 조바심도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때 저희 그때 일 봐주시던 매니저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제 매니저가 아니라 모든 슈퍼모델을 관리하는 그런 언니였어. 근데 오빠 되게 잘 아시네요. 뭘 잘 알아? 예? 잘 아시는 상황인데 뭐. 모델계 조심하세요. 오늘 오빠 모델이 오늘 두 명 있어요. 그렇네. 희한하네. 모델도 아니신 게 어떻게 됐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랬어. 예, 예. 근데 아무튼 그 언니가 이제 저를 챙겨준다고 진경아 오늘 1, 2, 3등 모델들 어디 출연하는데 그냥 너 한번 그냥 준비하고 나와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섭외가 된 상황도 아닌데 그냥 너 준비하고 한번 나와봐.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 네. 제가 그래서 완전히 정말 옷을 꽃단장하고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MBC에 경규 아저씨랑 임백천 아저씨가 MC하셨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녹화 들어가자고 하는데 딱 아니나 다를까 등수 안에 든 사람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피디님한테 피디님 죄송한데 저 오늘 출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차다. 네, 그랬더니 다음에 오라고. 오늘은 인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본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만 하고 다음에 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제가 뭐 선생님 두 번 볼 것도 아니고 오늘 기회를 놓치면 이럴 게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그냥 다들 이제 구경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쟤 왜 저래 뭐 진상이야 뭐 이러는데 저한테 너무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저 출연 한번 시켜주세요. 흥정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중에는 너무 질리셨는지 야 쟤 올려보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본에 제 이름이 없으니까 그죠. 경규 아저씨도 백천희 아저씨도 저한테 질문을 못해요. 대본 자체에 제 질문이 없으니까. 근데 그죠. 언니들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했어요. 모든 질문이 다 내 거네. 뭘 먹고 그렇게 키가 크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 아무거나 잘 먹는데 전 아무거나 잘 먹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저 혼자 고정이 된 거예요. 오 진짜? 그 대단한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인사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농다리 그 할머니가 다리가 롱다리라.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저를 추천한 게 이경규 아저씨였던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한번 딱 하고 야 어디서 이 매력적인 또라이가 온 거야. 맥도. 이거 어떻게 지금 알았지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경규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도시어부를 나가셨어요. 상대 씨. 저 지금 이럴 거면 누나를 저희가 모시질 않고 덕화 형님이랑 성경님. 우리 며칠 뒤에 배 타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4시 거기 가 있을 것 같아. 흔들리지 마요. 그리고 창희 형은 별그대 때는 진경 누나랑 나오고 또 미스터 션샤인도 그렇고 너무너무 그냥 그 순간순간 태우면서 그렇게 살아와서요. 돌이켜보면 좀 슬퍼. 진짜 너무 억척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근데 왜 이렇게 억척스럽게. 치열하게 사셨어요? 억척같이. 그러니까 데뷔도 엄청 일찍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연예계 또 제가 홈쇼핑에서 뭔가 식품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이라도 그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다음 방송 알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곳이거든요. 그걸 다 태우지 못하면 되게 그을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을 때 되게 후회되고 아 그때 왜 내가 그 멘트를 못 쳤지? 아 왜 그 애드립을 못 쳤지? 왜 그 분장을 못 했지? 더 웃길 수 있었는데 더 갈 수 있었는데 왜 못 했지? 진짜로 진경 누나 명언이 있잖아요. 이게 행복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오 방금 얘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은 멋진 선물을 준다. 어렸을 때 사실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저의 학비를 대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델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델이 됐는데 본의 아니게 또 캐더크만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고 제 인생이 예능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사춘기 겪으면서 안 계시면 오라이 힘겹게 사실 별거 아니고 지금 아니야, 생각해보면 참 힘들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렇게 창피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못하지? 모델이긴 해도 충돌이 있었어. 예능을 해야 되는 모델로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 그 당시에는 자갈밭 같고 근데 그 자갈밭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도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꽃향기도 있고 그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삶의 선물이 있더라.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참. 라디오 하다 맞아. 보니까는 보통 이 라디오 DJ들은 게스트들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밖에 그렇지, 그렇지. 없어. 매주 그러니까. 매주 만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항상 안 헤어지고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제가 했던 라디오의 게스트로 나왔던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먼저 친해졌어요. 근데 아니면 그럼 형! 근데 그게 뭐가 진 거예요? 누가 먼저 친해지게 뭐가 네. 형이 제일 먼저 친해졌어도 가장 친한 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가장 친한 건? 제가 원조고 저로 인해서 아니 원조가 어디서 그렇게 따지면 나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제일 원조 아 원조 논란이 있어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렇게 친해졌고 그리고 저도 이제 라디오로 친해졌는데 저는 이제 좀 제가 진경이보다 한 살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되게. 솔직히 말 놓은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한 1년. 왜 말을, 왜 말을? 만난 지 한 6년 된 일, 왜냐면은 동생인데. 사업으로 성공한 동생한테 쉽게 잘. 아, CEO. 그러니까요, 네. CEO 동생들한테 말. 그분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빠 존칭만 쓸 뿐이지. 인맥상 느낌이나 흐름은 거의 반말이. 거의 오빠 꿇어 이거.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다 동생들이고 오빠 혼자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오빠라고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얘들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가 나 얘들아 야 2차 갈래? 얘들아 막 이러다가 오빠까지 그냥 그래 가자 막 이러면 그냥 그렇게 돼버려. 아니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란 단어를 잘 쓰진 않잖아요. 내가 너무 MC 같은 너무 진경 좋아하시는데요. 저희는 진경 누나 없으면 죽어요. 뭐야? 진경 진짜로 진짜 솔직히 하지 마. 인생 술집도 진경 누나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멋진 프로에 이 정말 스타분들만 나오시는 프로. 이제는 제가 좀 오해를 좀 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도들의 간증은 끝난 것 같아요. 그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늘 제가 지난번 마지막 우리 모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당연하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이 오빠랑 같이 노는 게 그냥 즐겁고 그럼. 그냥 그래서 나는 논 거야. 그럼 프로그램을 떠나서 평소에도 가끔씩 만나서 뭐 이렇게 어울리잖아. 근데 누구한테 뭐 신세를 지 그런 거 말고 그냥 같이 어울리는 게 옆에서 볼 때도 좋은 거야. 진경이도 그게 행복한 거고 뭐 그냥 자기가 밥 살 수도 있고 싫으면 하시겠어요. 그럼. 근데 누나가 싫다 그럴까 봐 되게 불안해요. 늘 다음 일이 들어왔는데 누나가 안 한다 그럴까 봐. 아 저 오빠 이래서 싫어하지 이제 내가 나 이제 내려놓고 싶어. 이래서 싫어하지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갖고 내가 저희가 사실 며칠 전에 갑자기 안 한다 그럴까 봐 꿍꿍 웃고 며칠 전에 모였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인생 술집을 좀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각자 생활하자. 각자 얘기를 이제 몰려다니는 거 좀 그만하자. 제가 툭 터놓고 얘기했거든요. 사석에서는 뭐 만나지만 방송은 방송은 이제 좀 몰려다니고 그만하자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너무 인석이가 매일 카톡을 하는 거예요. 누나 우리 언제 봐요? 언제 봐요? 오늘 아침도 언제 보니? 그래서 내가 인석아 오늘 오후에 보잖아. 우리 인석 술집 하잖아. 아 그렇죠 누나. 왜 그러냐고. 이런 상황에 딱 맞아 인석아. 이 오빠는 새벽 6시부터 굿모닝을 해. 나 진짜 자는데
대체 뭐 하는 거야? 아, 형 누나 6시부터 해! 누나 마음 안 흔들리게 우리가 계속 옆에서 다독이는 거 누나는 팀의 머큐리예요. 퀸의 머큐리, 퀸의 머큐리. 퀸의 머큐리. 조금 지친다. 조금 지쳐. 마마. 내가 자꾸 뭔가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래, 그건 아니야. 진짜 그건 나는 그런 거, 나는 그런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 어, 되게 맞아, 불편해. 맞아. 인석이 형 우는 거 아니죠? 그냥 전생에 엄마.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엄마. 그런 얘기 할 마. 근데 엄마가 나 버릴 거야. 맘마미야, 맘마미야. 엄마가 버린 게 맘마미야. 아, 그래서 맘마. 미야. 가사 아, 미안해니까 맘마미야. 그랬네. 좋았는데. 인석이 울지 마. 인석이 약간 네, 인석이. 술 마시면 약간 우는 버릇이 있었거든. 와, 인석이는요 정말 술 먹고 하루도 안 웃나 형. 진짜 저렇게. 왜냐면 제가 약간 마일리지처럼 눈물을 쌓아놨다가 꾹꾹 누르는 성격이거든요. 술이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막 감사한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뭐가 제일 감사해 그렇게 술 먹으면? 아니 진경 누나 얘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진경 누나가 왜 나를 좋아해 줄까? 그런 것도 다 감사하고. 아 근데 진짜 사석에서는 그걸 갖고 왔는데 어? 이 진경 누나가 선물해준 아 진짜로 직업이에요. 아, 둘이 샘내는 거 봐. 받는 게 없어서 나는데 중요한 건 뭐 지갑은 뭐 선물 받을 수 있죠. 근데 누나가 이제 그때 써준 이 편지를 아, 전화 편지까지 썼어? 예. 오 진짜 이게 몇 년 전인데 이게 한번 이거 너무 오래 전 아니야? 언제야? 네. 한번 진지하게 읽어줘.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구나. 네. 눈물은 남창이가 흘리겠는데. 어. 사랑하는 창희에게 라디오 시작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때 네가 없었다면 누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너를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고 또 너로 인해 힘이 나서 열심히 방송하게 되고 참 고마운 사람이야. 누나 마음 알지?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창희 빵빵 터지게 해달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조금 늦었다. 늘 고마워 창희야. 진경이 누나가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아... 창희가 우네. 그러니까. 창희가 우네. 진짜. 인석이 형 샘눈. 사랑도 뺏기고 눈물도 뺏기고 다 뺏겼네요. 근데 이거 갖고 다니는 거야? 네. 아 너무 좋다. 감동이다. 좋다. 그거 항상 뭐 2달러짜리 갖고 다니면 행운이 깃들듯이 진경 누나 편지 가처럼 그리고 2달러도 있어요. 아 대박. 아 대박.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와. 누나의 편지가 2달러 아, 절묘하다. 그러니까 편지만으로는 이래 돈 내는 건 다 갖고 다니는 누나도 믿지만 2달러도 믿어. 사실 2달러로 믿는 거야. 2달러랑 편지랑 어느 걸 더 믿어? 둘 중에 하나는 아니, 빼야 돼. 네, 어느 걸 더 믿어? 아, 2달러랑 편지랑. 2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어. 이거는 세계적으로 믿는 거잖아. 아, 인증받은 거야. 아,